국민혁명당 기자회견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사를 박수현 기자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. 국민혁명당은 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방역에 대한 저희 입장을 밝힐 것이고, 그리고 우리는 왜 8.15 문재인 정권의 탄핵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저희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것입니다. 그리고 저희 내용에 동조하시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발언 수으로 진행될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사회를 우리 지금 이분 대표 넘기기 전에 저희 국민혁명당 그 부대표이신 고영일 대표께서 잠시 인사말을 하겠습니다.